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세 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합이 두 명입니다. 하락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한 부장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한규영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신성 ENG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며 정유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 역시 상승장 전망을 하면서 신흥 SE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옵트론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 ISIC의 한규현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원 부장님, 어제 6거래일 만에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고 환율도 오랜만에 진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최근 우리 증시 시장은 철저하게 환율의 영향을 가장 크게 일단 받고 있고요. 우리 뭐 내부적인 뭐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 유로화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달러 환율 1340원을 요기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움직이는 게 좀 보이는 게 좀 느껴지고요. 일단 1340원이 매매 기준점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전일 이제 아까 먼저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내 시장 6거래일 만에 이제 상승반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6거래 이상 하락한 사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2019년 6월 달 이후로 6거래 이상 하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저께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다 나왔고, 지금은 이제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면서 어쨌든 기술적 반등과 좀 관망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도 미국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여실히 나타났고요. 최근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저가 매도세도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상승폭도 제한되는 흐름이라는 거고, 일단 예상을 해보면 잭슨홀 미팅에서는 기존에 이제 파울 입장이 재확 확인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뭐 7월 회의를 한 게 있으니까 사실상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겠냐. 여전히 이제 75p의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은 어떤 긴축을 또 강하게 의지하는 것보다는 기존 그 회의 내용 정도만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 크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엑스노 미팅 이후로의 변동성은 크지 않겠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9월 달에 75BP를 하던 50BP를 하던 간에 75BP를 하게 되면은 남은 연말까지는 이제 두 차례 남은 거에는 각각 25BP 정도 인상이니까 그 긴축속도가 완만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연말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추세적으로 더 가기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일본에서 그 백신 3차 접종자에 관해서 PCR 검사 면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리오핀 종목들이 급등했고, 미증시에도 크루즈 관련 종목들이 6-7%, 항공주도 1에서 3% 올라갔듯이 리오핀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일단 검토 중인데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은 이제 PCR 검사를 유지하는 거로 가담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어제 이제 리오프닝 쪽에서 움직였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실적 터라운드 종목들이 주가 반응이 세게 나거든요. 어제 파라다이스라든가 지네어 이런 것들이 강한 것들이, 그래서 리오프닝 쪽도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좀 온 게 아닌가 이런 관점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 내일 오늘 새벽에 이제 그 발표될 잭슨홀 미팅의 영향을 좀 받겠지만은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서 2차 바닥 다지는 구간이니까 주식 유지하시면서 차분히 지켜보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최근 하락에 대한 반등 성격이 강했는데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심리가 작용하면서 상승의 폭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환율 1340원 선이 외국인 수급의 기준점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한규현 과장님. 자, 일단 하락의 브레이크는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떤 장 예상을 하십니까? 네, 어제 금융시장 전체의 경계감이 있었지만 잘 버텨낸 증시라고 평가할 수 있는 증시의 흐름이었습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 브레이크를 잡는 데 성공은 했습니다. 그리고 큰 폭으로 회수폭세를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코스피 2430포인트 지지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증가한 측면은 형 구간을 사수하겠다는 투자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전일 투자 방향에 대한 고민 속에 있었던 외국인의 매수가 또 이제 기환이 되어지면서 증시를 견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측면은 기관 투자자가 7거래일째 매도로 대응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이제 증시의 상황을 억제하고 있는 원인으로 이제 꼽을 수 있겠고요. 잭슨홀 미팅까지 확인하고 가겠다는 관망세가 뚜렷한 매매 전략을 임하고 있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형태가 나눠진 만큼 이제
현재 투자자들의 양분화되어진 투자 심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거래의 연속 급등세를 보인 원달러 환율이 다소 진정된 부분이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25일 기다리고 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측면 또한 예상 밴드인 0.25% 수준으로 전망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환율 또한 진정세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추가 회복 전략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전체적인 흐름의 변동성의 확대로 이제 현 구간에서는 제한적인 증시 환경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변화를 주기보다는 글로벌 이슈가 소멸된 이후에 대응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최근 장세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결과까지 확인하고 투자에 임하겠다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은 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네, 오늘 그 YG엔터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YG엔터 이제 블랙테크 컴백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월드투어가 좀 잡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반영된 측면은 있지만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 터라운드가 확실하게 된 상황이고 음원 하나 공개했는데 하나 공개 이후에 영국 그 스포티파이 차트 3일 연속 1위에 올라갔고요. 미국과 영국의 아이튠즈 차트 첫날 1위 달성했는데 미국 아이튠즈 1위는 이미 그 2020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하우 이 라이크 댓으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이제 그 한국 우리나라 걸그룹에서는 처음이고 또 이제 영국 아이튠즈 1위는 우리나라 걸그룹 최초 기록이라서 미국과 영국 아이튠즈 동시 1위는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도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1억 5천 뷰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각종 음악 유튜버들 전문가들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인 상황이고 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가 그 184개국 4억 명 이상의 이용자 수가 있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1위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데 9월 16일 날 2집 정규 앨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이벤트가 있고 음원 공개 뮤직비디오 공개 후에 약간 세련성 매도가 나왔지만은 어제 저가 매수가 나왔고요. 이미 상반기까지 블랙핑크 활동 없어도 음원 수익만으로도 분기 영업이 100억 가까이 나오는 기본 체력을 좀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3분기, 4분기 때 실적 서론도 강력하게 예상이 되고, 앨범 판매량 대략 얼추 예상은 200만 장 이상 판매가 예상이 되는데,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이전에 이제 그 2019년 월드 투어 때는 평균 관객 수가 13,000명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은 이제 150만 명 그 예상을 하니까 1회당 한 4만 명 규모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블랙핑크 보고선 가야될 기대해 볼만하고, 또 하나가 이제 하반기에 YG 엔터의 4세대 아이돌인 그 트위저가 컴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핑크 혼자 다인 라인업에 대한 부담감을 그 남성 아이돌 트레저가 좀 부담을 덜어줄 것이고요. 올해 영업이 588억, 내년에 756억, 2024년도에 900억까지도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300억을 못했으니까 확실한 실적 터라운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G 엔터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한기현 과장님. 네,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신성 ENG라는 종목입니다. 동사의 주된 사업은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공장에 투입되는 클린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클린룸 관련 사업은 이제 동사의 매출 비중의 약 77% 정도 차지하는 것을 봤을 때 2차 전지와 반도체 사업의 성장성과 같은 흐름을 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또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태양광 관련 제품과 같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메인 비즈니스 모델만 본다고 하더라도 동사는 최근 글로벌 산업 트렌드의 변화에 이제 빠르게 발맞춰서 앞으로 우리 산업의 주가 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즉 이제 전기기차의 상용화 속도와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량 증가 등 글로벌리한 친환경 정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클린룸 사업은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2차 전지 성장에 따라 2차 전지 공장에 필수적으로 구축하는 클린룸이나 드라이룸에 필요한 이제 팬필터 유닛, 즉 FFU라고 하는 제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시장 등이 크게 성장하면서 클린룸이나 드라이룸의 수주가 대폭 확대됐고 이제 관련된 최대 수혜 중인 동사의 경우도 해당 부분에서 큰 매출 성장을 견인한 효과도 봤습니다. 또한 이번 상반기만 봐도 3,200억 규모의 신규 수주 계약이 성사되면서 매출액은 이제 작년 동분기 대비 82.5%나 증가하는 기업을 포함해서 영업이익 또한 작년 동분기 대비 14배가 증가한 실적을 이제 성장 메리트가 눈에 띄게 보이는 종목이고요. 코로나 시국이었던 작년 한 해 동안은 원자재의 폴리실리콘 가격의 급등의 영향으로 이제 뭐 영업이익과 뭐 감소
기록도 됐고 이제 더불어서 최고가 4,400원을 기록했지만 이제 주가가 현재 반토막이 하락이 됐어요. 예. 그래도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회복 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 달만 하더라도 지난달 저점 대비해서 20% 상승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최근 잭슨홀 미팅 이슈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좀 내재된 시장 속에서도 이제 견고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또 신규 상장 이제 진입하고 계시는 분들. 네, 한기원 과장님.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 ENG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